슈즈가 잘하는 걸 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바로 2라운드 2번 대결은 이해력 대결 루프컵 와! 자, 이번 대결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문제를 거꾸로 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실수 어떤 게 있죠? 키미 키위. 키미 키. 그런 식으로. 아~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운데? 자,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연습 게임입니다. 아, 연습 게임 바로 들어갑니다. 아, 바로 와! 역시 안 봐주시는. 자, 첫 번째 문제 저희가 위키미키에게 문제 됩니다. 자, 예성 문제 나갑니다. 은닥바는 잇에위 다보바타 바바방 다니 입재무스 센넌. 야, 너무 쉽다. 야, 이거는 한 문제당 세 번씩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들을까? 다시 한 번? 문제 알아도 못 맞출 수도 있겠는데? 좀만 천천히 해주세요. 한다. 자, 잘 들으세요. 은닥바는 이대위 다보 닥파방 다니 입재문 스센넌. 이대위? 위대위? 이대위? 응답하라 위대위 이대위 이러셨나? 아, 응답하라. 아, 1998! 아, 응답하라 1996. 응답하라.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아니에요. 거짓말 치는 아니야, 거 같아요. 아니야. 속지 마. 듣지 마요. 다르신 분이 읽어주시면 안 돼. 내가 읽고 있는데? 야, 예성이 그런 거 예민해. 예성이 진짜 화내면 어떡해.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약간 맞짱 쪄서 이기면은 더. 근데 예성이 요즘 다이어트 많이 해서 네가 이겨. 리나 씨가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은. 이특 선배님의. 바람이 제일 좋으실 것 같은데. 이특 선배님. 저요? 내가 읽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름 리나? 아니요. 여러분, 어떤 톤으로 해드릴까요? 지금 이 톤으로. MC 톤으로. MC 네. MC 톤. 자,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자, 응답받은 위에. 다보닥받아봐. 단위 입점을 쓰세요. 넌! 에이,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이거. 아, 예. 하나보다, 이거. 따박따박. 이게 뭐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요, 따박따박. 바닥은 아니요? 위에, 무슨 위에 바닥은? 아. 온돌방 해봐, 온돌방. 온돌방? 온돌방? 아, 비행 찜질방. 찜질방? 찜질방! 대박. 와, 어떻게 맞췄지? 와! 찜질방? 야, 거의 와. 다, 거의 다 왔어. 그럼 차에도 못 갔나 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스무고개 형식 아시죠? 질문을 3개 받을게요. 그럼 저희는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니요? 답이 사물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두 글자가 답은? 이 맞아요? 아니요. 사자성어예요? 아니요. 자, 이제 끝. 자, 수연아, 정답 한번 가자. 리더로서. 하나, 둘, 셋!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대박, 축하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자, 아닙니다. 와, 소름 끼쳤어. 이제 문제 알려주세요. 어? 너무 잘한다. 알려줄 뻔했다, 야. 너무 조절적이시다. 야, 쑥스러우니까 얘기할 뻔했어. 자, 카운트 세겠습니다. 9, 유정이, 9! 유정이가 애교 부리면 힌트 더 주세요. 아, 그런 거 난 안 틀려. 아, 내가 애교 부릴 테니까 힌트 받지 마. 아! 일단 그 유정 씨 애교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딱 보고 이거 줄거리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힌트 더 주세요. 이렇게. 힌트 더 주세요. 어, 너무 귀엽다. 어, 야, 애교 날라온다. 어, 야, 애교 날라온다. 어, 날라온다. 날라오는 스파이크! 아! 스파이크! 아!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힌트 없어요, 힌트 없어요. 야. 아, 제가 시원하게 힌트 하나 드릴게요. 아, 저 바로? 문제에 대한 힌트요. 어? 문제에 대한 힌트? 걔, 도현이가 망치고 있어. 역시. 차라리 아예 답을 읽는 게 낫죠. 아, 그럼 답. 뭐, 뭘로? 답에 대한 힌트 드려요? 답에 대한 힌트. 잘 보세요. 3, 2, 1. 아, 형. 아, 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발바닥! 발바닥! 야, 무슨 발바닥이야. 공발바닥, 발바닥, 소금바닥. 이게 뭐가 이거 아니에요? 맞네. 자, 3초 드립니다. 3. 발등. 2. 아니야. 리나 해봐. 정답은? 발바닥. 은닥바는 잇에이 다보 닥파방 다니 입재문 스센넌. 질문에 대한 힌트를 받았으면 절대 못 맞췄어요. 이거 지면 넌 진짜 죽을 줄 알아. 난 진심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위키미키가 슈즈에게 문제를 내고요. 답이 어려운 걸 해야 돼요. 잘 들어주세요. 네, 2번 갑시다. 자, 할게요. 네. 면하말로 작을 새를 다줏 을박해 생동이형 다니 입재문 쓴는 너 잘 읽는다.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잘 읽네. 되게 정직하게 읽어서 야, 우리가 약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못 걸겠어. 다시 한번 듣죠, 다시 한번. 형이 한 네 글자 정도 형이 들어. 내가 그 다음 거 다시 한번 듣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한 번 더. 면하말로 작을 새를 다줏 을박해 생동이형 다니 입재문 쓴는 자, 들은 거 얘기하세요. 면하말로. 면하말로. 말하면은이지. 말하면은. 개 생동이 형. 개 생동이 형이니까. 개 생동? 동생? 동생에게. 동생. 아, 뭔가를 아무튼 세 글, 답은 세 글자야. 동생을 세 글자, 뭐 동생. 답은 아무튼 세 글자야. 영이 동생을 세 글자. 야, 니들 무섭다. 표정 관리하는 거 봐. 이렇게 째려보면서. 야, 마지막 듣자. 딱 듣는데 잘 나눠들어야 돼. 자, 마지막 들어주세요. 면하말로 작을 새를 다줏 을박해 생동 이형 다니 입재문 스샌넌 이형 언니 너무 잘한다 형이 동생 형이 동생이야 팔? 형이 동생? 어. 생동 이형? 정답! 왜? 아니 그러니까 동생이 형 막 되게 좋아하는 거 뭐 그런 비슷한 거 너 우리 맞아, 왜냐면 여기가 뭐뭐뭐가 어. 좋다를 세 글자로 말하면 그러니까, 정답! 형광펜! 아니 만나보다 잠깐만 맞나? 어, 맞나? 아니야 야이! 아 형광펜이 아니었어? 어 아쉽다 딱 맞췄어야 되는데 멋있게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어 맞아 답이 사물입니까? 아니요 혹시 정답이 사람 이름입니까?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세 글자 아 오늘 우리 너무 잘하셨다 근데 그 세 글자는 형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 형 어. 형자 들어가는 이름 성시경 아니야 성시경? 성시경? 어, 성시경 사람 이런 거 아니야? 형 아, 좋아 형? 아니아 잠깐 세 글자 맞아 근데? 좋아 형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니까 세 글자 세 사람 이름 중에 네 글자가 있어요 아니 작을 세요 작을 세가 있어 가만 있어 그래 확실히 세 글자다 야 확실히 세 글자야 확실히 세 글자야 왜 그래 너무 심했다 야 아, 야, 이거 어렵다. 이거 맞추고 싶다. 아, 제발, 아, 떠오르고 싶다.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 차라리 질문을 한 번 더 듣자. 애교 한 번 부려, 막내야. 자, 막내야. 야, 막내 애교 한 번 부려서 질문 한 번 듣자. 나? 아까 그 유정이가 했던 거 똑같이 하고. 그래. 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뭐였지? 힌트 주세요, 이렇게. 어. 이겨야지.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때를 받아줬어. 때를 받아줬어. 야, 던지면 안 되지. 받았잖아. 이거 있다. 주는 대로 받는구나. 내가 이거. 저 원주 동생이 이걸 아이고. 스파이크. 아, 한 번 더 이거 하지. 그럼 이거. 면하말로 작을 새를 다줏 을박해 생동이형 다니 입재문 스샌넛 면하말로 작... 야 이 동네 너 뭐 좀 해라 임마! 어우 답답해진다 도현아 우리 힌트 먼저 동네 힌트 한번 가자 답에 대한 힌트 한번 주세요 답에 대한 힌트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데? 힌트 다 드리는 거예요? 와 끝! 와 우리 와, 너무 잘 준다 머리 너무 잘 쓰라고. 자, 뭐 어떻게 했지? 잠깐만. 내가 줬어. 돈을 줬는데 보고서 받고. 아니야, 때린 거 같은데? 때렸는데? 머리를 쥐어 박는 거 같아. 세 개 박을. 세 개가 아니라 세 개였나? 뭐 그런 걸 수도 있어. 형이 동생 머리를 세 개 박으로 때렸대. 어. 이런 느낌인 거 같아. 그런가 보다. 세 개 박을. 아니 박 씨는 맞는 거 같아 느낌이. 맞아, 박이야 박. 박찬호? 뭐 이런 거. 어? 박세리? 박세리? 박세리는 거야? 박세리? 아! 박세리! 아니야. 잠깐만 있어. 정답. 뭐야, 뭔데? 카운트 할까요? 10, 9, 8, 7. 마지막 회의에서 딱 하면 나왔다.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 외칠게. 진짜 맞힐 것 같아. 마지막에. 박세리는 말이 아니야. 박형. 아니, 그게 뭘 줬는데 그걸 머리를 치는 거야. 박준혁. 박시현 박을 줬잖아 정답! 박준형! 그래! 박을 준 형! 그렇네! 맞아 정답 박준형! 야 표정 봐 맞네 민혁아 가보자 자 박준형! 어 진짜로?
면하 말로 작을 새를 다줬 을박 개 생동 이형 단이 입재는 쓰샘넛. 자 이번에는 슈즈가 정말 어렵사리.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저희가 많이 들었어요. 맞아 많이 줬어.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이번에 제가 많이 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이번에는 그냥 딱 규칙을 정하죠. 제한 시간을 딱 두고. 어. 그냥 주는 거 없이. 서로 그래. 그냥 힌트 주지 마. 힌트 없이. 힌트 마지막이니까 힌트 없이. 3분 안에 오답 횟수 제한 없이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 오케이. 이게 너무 쉬운데? 이거. 아까 되게 오케이. 야, 노래를 원해요. 연기를 원해요. 뭐 창을 원해요. 창이야, 창. 흔말디만이다 개할 누나 넌센스 문제입니다. 이게 더 헷갈려. 다 줬다, 다 줬어. 다 줬어. 나 이제 못 줘, 나. 그래. 3분의 제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준비, 시작. 어떤 반대, 자, 말은? 나는 은누나랑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럼 나누는 이잖아요. 어. 나누는 반대말? 뭐의 반대말은? 정답 곱하기. 정답 더하기. 1분 지났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문제를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였는지. 문제는 가망이 문제를 몰라. 말은 진짜 전혀 모르겠어. 반대말은 맞다는 거죠. 맞아 반대말이에요. 나 진짜 다 줬다 줄려나. 마음 약했어 힌트 다 줬네. 마음 약했어 힌트 다 줬네. 반대말? 반대말? 뭐라는 거였지? 뭘 반대말이야? 반대말의 반대말 뭐예요? 소? 반대말의 반대말이 어디? 나누는? 2분 지났고요. 1분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 힌트 주고 있어요. 아, 문어크! 안 되는데. 문어크 아니야? 뭐야? 술? 완전 힌트죠? 어, 봐봐. 발자국! 정답! 정답! 식 정답! 정답! 식액! 오! 식액! 자,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산책! 안질렁, 안질렁. 얼마나 남았죠?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 사자! 9, 헐렁헐렁. 신발. 4, 달리기. 완전 마라톤. 정답 리틀. 이제 제한 시간 3분이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 정답을 땡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 진짜 못하겠다. 나 넌센스 못 맞춘다. 마지막 정답은 나 한번 해볼까요? 못 맞춘다. 정답 리듬. 리듬. 고마워. 자, 정답은 일단 질문부터 해줄게요. 자, 질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질문을 못 들었구나. 질문을 몰라서 문제였어. 넌센스 문제입니다. 어른은 알겠다의 반대말은? 전혀 달라. 어른은 알겠다. 어른은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아이 모르겠다. 아이 모르겠다. 아니 답을 얘기해 줬는데 또 답을 얘기해 줬는데. 아이 모르겠다. 아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말대만이다 개할 은누나 넌센스 문제입니다.